시간을 있게 하심으로써 5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느니라. 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기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스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피부를 지키시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김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회 절기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지난 시간 동안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 올립니다. 부디 저희가 하나님께 가정마다 예배할 때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잘 양육하고 정말로 작은 예수로 주 앞에 세워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저희가 돌아볼 때 저희 가운데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가정들 가운데 또 자녀들이 놓인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스트레스와 다툼마저 가정마다 늘어나는 모습들,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을지라도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의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 귀한 주의 종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그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서 그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 앞에 자라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 온라인 예배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가정에서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으로 하나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애쓰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강한 찬송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특별한 필요에 처한 일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할 믿음과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리고, 또 바라기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의 말씀 생활 위한 하나고 생명의 삶 모로와 또 Young Adult EM을 위한 리빙 라이프 오로가 나와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디 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 참된 은혜와 또 참된 감사를 주님 앞에서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요. 우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 릴레이 기도처럼 금요 개인 기도회 시간을 매주마다 이 교회 본당에서 가집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매주 금요일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금요 기도 개인 기도회에 참여해 주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그늘 붙드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금요일날 각자 편안한 시간에 자유롭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나눠드린 것처럼 939 기도회 아시죠? 그쵸? 939 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9시, 또 오후 3시, 그 다음 저녁 9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믿는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공원 안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교회 본당이 열려져 있습니다. 또 교회 본당에 헌금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각자 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공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금요 개인 기도회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주중에 편안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 우체통에 헌금을 넣으시거나 또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교회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공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정 한번 살펴보면요, 이미 성도님들께 공지사항 보내드린 것처럼 현재 테런 파웅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인펄슨 현장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는 잠정적으로 5월 17일 셋째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 드릴 때 자세한 예배 수칙과 내용들은 차후에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기다려주시고, 또 교회 예배당에서 인펄슨 예배를 드릴 때까지 매주 주일 온라인 녹화를 위한 주일 일부 예배 현장 예배를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온라인 예배는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 처소에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기 원하는 것은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나머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정말 헬싱으로 매 순간순간 큐티 또 성경통도 또 서로를 중보하고 또 더욱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의 모습들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 교회의 풍성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5월 첫째 주 연한 예배를 맞이해서 특별 찬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분들 한번 크게 한번 경례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5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 상황이 지금 상황인지라 오늘은 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장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휘말렸다가 겨우 그 전쟁을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 뒤에 오는 어떤 영적 허탈감, 그 허탈감에 지금 빠져 있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한 번은 이겼는데 전쟁을 통해 많은 것을 잃은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또다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가 그런 영적인 허탈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금 너가 영적 허탈감에 빠져있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틀림없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전쟁 뒤에 반드시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줘요? 영적인 허탈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영적인 허탈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이방 선지자와 850대의 그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급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 지쳐 쓰러진 곳이 바로 오뎅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껏 승리하고 나서 지금 쓰러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이 안 죽여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허탈감이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지금 두렵습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가정에서 제대로 온라인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6, 7명은 주일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소식이 들려요? 코로나 2차 감염이 늦가을이나 연말에 또다시 찾아온다는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즉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영적인 허탈감이 계속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무너졌어요. 또 가족관계도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작년 대비 지난달 4월에 이 미국의 이혼 신청률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직장도 무너지고 학업도 무너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일 느끼고 계시냐는 거죠. 비록 온라인 예배이긴 하지만 예배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또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이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로 기쁨이었구나, 그것을 지금 깨닫고 계시냐는 거죠.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겨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질문들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신념 가운데 예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까지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적인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배에 둔감해져 있고 말씀에 둔감해져 있고 기도에 둔감해져 있다면 이미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거기에 이미 빠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생각해 볼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영적 허탈감, 영적 침체, 그리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또 세상에 자꾸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 영적 성장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죠. 너희가 악한 자라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은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여태까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뭐냐?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부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것도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다스리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어때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듀엘리 거주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결혼한 부부와 같습니다.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한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서로서로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